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화사한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집을 떠나도 얘를 분갈이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혹시나 말라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 밤에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혹시나 해서 또비온 뒤에 햇빛 쨍 나면 또 베란다라도 너무 말라서 또 마르면 얘들은 꽃 피는 아이들은 물 마르면 콧 꼬부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 임파첸스라고 뭐 아프리카 뭐 봉선화 이런 별명도 있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꽃송이도 엄청 커요. 이 꽃송이가 제 손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비교해보면 꽃송이 엄청 크죠? 이제 엄청 크고 탐스러워요. 보통 임파첸스는 꽃잎이 저는 되게 작은 것만 봤는데 얘는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 쪽이 원산지래요. 그래서 높은 온도 좋아하겠죠? 생육 온도가 아마 20도, 뭐 25도 이 정도예요. 얘는 뭐 밤낮 이런 거 없이 온도만 맞으면 꽃을 잘 피워주는 착한 아이니까 또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니까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랍니다. 단 바둑 비율을 높여주시고 상토는 그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된답니다. 이 아이는 배수가 우선 돼야 되니까요. 봉선화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잖아, 그죠? 예, 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상토는 그냥 한 번만 아래 배수층을 깊이 깔아주고, 상토를 중간에 조금만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갈이 흙 조금 제가 섞어놓은 흙그 위에 덮어주려고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사랑사랑이란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죠. 이거 봐요. 지금 밤에 불 켜놓으니까 더 은은하네요. 원래 색감이 은은합니다. 자체가요. 굉장히 뿌리가 꽉 찼습니다. 너무 또 헤베 팔면 또 꽃몸살 할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한번 털어볼게요. 대충 털어내고 또 간간이 그 물비로 희석해서 또 영양을 보충해주면 좋겠어요. 이꽃 피는 아이들은 저는 물비료를 간간이 한 번씩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주거든요. 너무 뭐 진하게 많이 타서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도 약 너무 많이 먹으면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생기듯이 안 먹으니 못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식물들도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 약하다 싶게 약도 그러고. 애들 해충약도 그러고 저는 해충약을 쓰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비료도 그러고 너무 뭐 강하게 하는 것보다 연하게 한번더 주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그냥 털고 심을게요. 보고 또한번 분갈이 더 해준다는 마음으로 뿌리 다치지 않게 할게요. 나무 껍데기 같은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래요. 완전 상토예요, 정말. 이건 너무 상토라. 그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또 물도 이렇게 되면 물 마름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애들, 여름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또 2, 3일 정도는 집 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안 나간다 해도 그런 거 생각하면 항상 분갈이는 제대로 해줘야지. 애들도 밑에 생장점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게 아래쪽에 엉덩이 부분이 엉켜 있으면 안 된다고.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 애들이 견딜 수가 없겠죠. 물도 제대로 못 빨아 올리고. 땅토에 펄라이트만 섞였어요. 완전 부드러운 그 일반 우리 거칠은 상토 말고요. 이게 삽목하거나 이게 막 씨앗 발아 할때 쓰는 부드러운 그런 흙을 보통 쓰잖아요. 화초 키울 때는 그 농원에서 키울 때는 그렇게 키워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또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개는 완전히 긁어냈습니다. 이것도 저 배수가 안 되면 또안 되니까 배수층은 확실하게 잡아줍시다. 약간 키가 있어가지고 약간 집에서 약간 키가 있는 분으로 요거 다육이 화분이에요. 다육이 화분인데 너무 큰데 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는 흙을, 얘가 엉덩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흙을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살짝 눌러줘야지만 흙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흙을 너무 안 눌러주면 얘들이 밑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얘들이 뿌리에 애가 마르기 때문에 안 좋겠죠. 이렇게 조금 더 살짝이 눌러주고, 이 마사를 안 하면은 굉장히 이거 저거 물줄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는 전면 가서 푹 해주고, 물 실컷 먹여놓고 갈 생각입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말할 수 없이 예쁩니다. 이런 핑크색은 진짜 표현하기 참 힘들어요. 너무 예쁘죠? 임파첸스. 동부아프리카 원산지입니다. 아프리카 봉선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봉선화 분갈이해서 또 방근을 해서 잘 크는 아이라 그냥 큰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 같아요. 오늘도 예쁜 아이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핑크하게 네, 사랑스럽게 감사합니다.